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스쿨과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 1강은 공부가 무엇인지 왜 하는가, 2강은 공부하는 방법, 3강은 자 공부를 어디까지 최소화해야 되는지, 4강은 공부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덕분반 공부 과정이 있는데 아니 4강까지 지금 필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은 더 공덕이 되니까요 하면서 막 질문하라는데 질문거리가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안내를 하면 사실은 본인이 어 맞아 그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나니까 질문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아시고 와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은 여러분이 정말 똑같이 우리가 운전을 잘 하려면 많이 운전을 해봐야 하듯이 질문도 많이 해봐야지 질문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깊숙이 더 들어가는 것을 늘 하셔야지 질문거리가 나오죠. 질문이 쉽지 않아요. 연습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 질문할 때는 계속 반대로 여러분이 해보시라고요. 무엇이든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삼박자예요. 나는 무엇에다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질문할 때 그럼 왜 되고 싶지? 이렇게 왜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이렇게 늘 무엇이 왜 어떻게가 삼박자로 늘 돌아가요. 그럼 내가 되고 싶은 게 정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그럼 이걸 돼서 뭘 하고 싶지? 그럼 왜 하고 싶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런 사고를 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되어서 해서 또 뭘 갖고 싶단 말이에요. 무엇을 갖고 싶나고 무엇을. 그럼 또 왜 그걸 갖고 싶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이렇게 늘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고 훈련이 무엇이, 왜, 어떻게 이런 게 다 사고가 늘 되셔야지 항상 질문할 게 나오고 그리고 사고 구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예를 들면 여기 오면 무심히 들으라네. 그럼 무심이 뭐지? 이렇게 제일 처음에 무심이 뭐지? 무엇이 무심이지? 하고 딱 먼저 질문을 던져서 내 자신이 그게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고. 입으로도 표현이 돼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그냥 무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지나간다고. 이러면 여러분들 다음 동작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우리가 하나고 한몸이란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분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뭐 나누어 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예, 그래서 항상 사고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엇이? 그 다음에 그럼 또 왜 무심해 있으라고 하죠? 왜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고가 항상 같이 돌아가야 돼. 그럼 왜 무심해 있으라고? 무심해 있으면 만사형통이 된다고.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무심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면서 무심을 다시 자기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러면 늘 질문할 거리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지? 공부를 또 어디까지 해야 되지? 예. 공부를 하면 뭐가 달라진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서 그게 나온 것만 그냥 보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입에서 답이 쭉쭉쭉 나와야 된다고. 상대방한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질문이 딱 생긴다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다 알겠는데 왜 말을 하려면 안 나오지요? 바로 이게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왜? 나누어 줄 생각을 안 했을 때는 거기까지 안 나간다고요. 와 난 잘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 바로 질문이 나온다. 여러분은 항상 보시라고. 그냥 내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게 없어. 그냥 내 이해되면 뭐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항상 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모두는 하나고 한 모니까 모두 다 알고 다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공부의 완성에 보면
나도 깨닫고 실천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깨닫고 실천해야지 완성이라고. 내가 깨닫고 내가 실천한 게 완성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써놨다고. 왜? 우리가 하나이고 한 몸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잘하는 방법. 질문은 여러분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 이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러면 특히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성장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자기한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이제 알고 실천하고 있지만 너무 귀한 거라서 이걸 여기 오신 분들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해서 일부러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전 공부를 해보면 수보리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 중에 왜 질문해라면 서먹서먹하게 질문도 안 해봤으면 잘못 해요. 또 그걸 조리 있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못해. 그럴 때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현명한 분은 상대를 위해서 질문해 준다고요. 알고 있지만 이때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는데 제일 빠른 지름길을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짓잖아요. 직접 내가 복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짓는데 거기서 이자 들어서 조금 배당금 나온 것 같고 부자 되기 어려워요. 왜? 그거는 마르는 셈이라고. 즉 한계가 있는 복이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 자,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르지 않는 쉼을 만들어 놔서 푸도 푸도 나오게 해야 된다고. 이걸 복덕이라 안 하고 공덕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마르는 셈은 복덕이라고. 내가 진 만큼 그래서 조금 이자 붙여서 나오는 그 정도예요. 근데 공덕은 계속 배당금이 그것도 세세생생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이걸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고. 마르지 않는 셈은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치유 대봉두사님께서 너무나 잘한다고 오히려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게 기뻐하고 찬탄하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면 전부 다내 공덕이 돼. 그 사람 한 일보다 나는 계속 그 사람은요 복덕만 받잖아요. 복덕만 지은 것만 받지만 칭찬하고 찬탄한 나는 자랑하고 와 그분 우리 너랑님 대단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뭐 공덕이 온다고 마르지 않는 셈이 온다고. 그렇게 이 세상에 내가 부자 되기가 얼마나 쉬워요. 내가 잘한 일이 별로 없더라도 잘한 거 보면 막 칭찬하고 어디 가서도 와그 사람 대단하게 잘하더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공덕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셈이라 부자가 된다고요.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말고 지가 뭐좀 잘한다고 내세우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더 깎아먹게 하네. 그럼 어때요? 자기 있는 복조차도 다 날라간다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면서. 몰라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아는 걸 하라 해도 안 해요. 돈을 주면서 하라 해도 안 한다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보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대신 자랑해 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로 빨리 복 짓는 게 덕분스쿨 자랑하고 덕분스쿨의 덕분성담을 여러분 알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제일 빨리 부자 되는 거, 영원히 부자 되는 거라고. 그게 공덕이라고 여러분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가 질문이라고요. 왜 질문은 공덕이 될까요? 질문을 통해서 여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질문했는데 그 하나를 듣고 실천에 옮겼으면 그분이 실천하고 있는 한 내한테 배당금이 나온다. 왜? 나로 인해서 알게 됐으므로 나에게 배당금이 오니까 이게 공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영원히 부자로 살고 싶어서 질문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기회가 되면 늘 질문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게 되면 마르지 않는 셈을 여러분 간직하고 늘 질문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질문할 때, 자, 몰라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알고 하는 질문도 있고, 그리고 좀더 자세히 다지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나고
확인하기 위해서도 또 질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질문은 정말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질문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